네, 지금부터 HTML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수업은 HTML에 대한 정의, 또 HTML의 형식, 그리고 HTML의 문서 구조, 뭐 이런 내용들을 알아볼 겁니다. 우선 HTML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언어입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웹페이지이죠. 예. 그리고 이 웹페이지는 어떠한 그 코드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코드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뭐 페이지 소스라는 게 있는데 현재 프레임에서 이건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문서니까 프레임 소스를 이렇게 열어보면 예, 이렇게 생긴 HTML로 시작해서 다시 HTML로 끝나는 그 문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이 문서 자체가 예, HTML인 겁니다. 뭐, 다시 얘기해서 코드 또는 언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일련의 코드들을 브라우저에게 전달해주면 웹브라우저는 이것을 해석해서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요런 웹페이지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은 예, HTML 코드가 되는 것이고요. 이 HTML 코드를 브라우저가 해석하면 예, 이런 웹페이지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HTML이란 이 말은 그 어떤 단어들의 약자의 조합인데요. 우선 HT는 하이퍼텍스트의 약자입니다. 예. 하이퍼텍스트는 뭐냐면 문서와 문서가 링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 링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요 링크를 클릭하면 이 해당 링크로 이동을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요이 링크와 그 방금 보셨던 그 화면이 그 웹페이지가 예, 이 링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그 문서 시스템을 예, 하이퍼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HTML에게 있어서 또 웹에 있어서 그 링크라고 하는 것은 예,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크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뒤쪽에서 HTML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예,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랭귀지란 말이 나옵니다. 랭귀지. 랭귀지는 뭐냐면 예,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중간 언어가 바로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랭귀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예, 지금 그 HTML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랭귀지라고 하는 표현은 이 웹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언어를 만들어서 웹페이지를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보셨던 이 페이지 소스 있죠? 페이지 소스 하면 나오는 요 코드들, 이 코드가 HTML 코드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은 예,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고 동시에 기계가 이것을 해석해서 웹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예, 언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HTML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형식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뭐, 설명보다는 제 생각에 예제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링크를 제가 HTML 코드를 통해서 예, 웹페이지에 링크를 만드는 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링크를 통해서 형식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HTML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특별히 준비할 게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의 메모장만으로도 HTML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예,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메모장을 지금 열었고요. 자, 여기서 HTML 코딩을 하는데 자, HTML로 시작해서 HTML로 닫히고요. 그 다음에 body로 시작해서 다시 body로 닫힙니다. 그런데 HTML과 body 이 부분은 뒤에서 바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해 못하셔도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링크를 작성을 할 건데 자, A로 시작해서 href라고 하는 속성명을 쓰고 open tutorials.yg라고 적고 생활 코딩 그리고 A 태그로 닫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웹페이지를 그 만들기 위한 HTML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할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화면에서 저는 바탕화면으로 저장을 할 거니까
바탕화면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고요. 뒤에다가는 확장자로 htm 또는 html을 적습니다. 예. 그러면 저 html이라고 적혀 있으면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이것을 저 파일을 html 문서라고 예,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일 형식은 텍스트 문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모든 파일로 해야지만 요 뒤에 .txt라고 하는 파일이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코딩은 예, UTF-8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예, 웹페이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바탕화면에. 이 상태에서 제가 파이어폭스에서 파일에서 파일 열기 선택하고 바탕화면에 있는 이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웹페이지 문서를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제가 방금 작성했던 HTML 문서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전새 탭으로 이걸 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작성했던 HTML 코드, 이 코드에 의해서 지금 보고 계신 요 웹페이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브라우저는 이 브라우저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파일을 읽게 되면 브라우저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아, HTML이 나왔으니까 이건 웹페이지인가 보다. 그리고 바디가 나오면 아, 이제부터 화면에 웹페이지상에 표시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뭐 링크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리스트 같은 것들이 이제부터 나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A가 나오면 꺽쇠하고 A가 나오면 브라우저는 아, 이제 링크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href라고 하는 속성을 보면 그 속성 뒤에 나오는 요 값이 특정한 링크에 대한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동할 URL이라는 것을 브라우저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꺽쇠가 닫히면 예, A 태그가 시작이 된 거고요. A 태그가 그 뒤에 나오는 생활 코딩을 보면 생활 코딩이 그 A 태그의 링크 이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꺽쇠가 나오고 그 꺽쇠의 앞에 슬래시가 붙고 그 뒤에 A가 나오면 아, 이 A 태그가 여기서 닫히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생활 코딩이라는 것이 생활 코딩이라는 요 텍스트가 이 어떤 특정한 웹페이지로 이동하기에는 링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 계신 이런 화면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제가 일단 닫고요. 그리고 튜토리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제가 방금 작성했던 그 코드가 여기 이렇게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요. 요거를 이 형식과 비교하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TML은 이런 형식을 갖습니다. 반드시 예, 꺽쇠로 시작을 합니다. HTML은 정확하게는 태그는 꺽쇠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꺽쇠 바로 뒤에 태그 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태그 명은 요 A가 바로 태그 명이죠. 그래서 A는 예, 앵커라고 하는 거 약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성명이 들어오는데 여기 있는 이 속성명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태그명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A 태그에서는 href라고 하는 속성명 1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예, equal이 들어오고 예, 더블 쿼테이션으로 묶인 예, 어떤 특정한 값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속성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예제에서 속성명 1은 href인 거고, 속성값 1은, 예, opentutorials.org라고 하는 URL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href라고 하는 이 속성값은, 예, 미리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href를 보면, 아, 이게 링크의 URL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미리 약속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속성값이 또 더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어떤 특정한 더 기능을 더 추가하는 경우에는 예, 두 번째 속성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한칸 띄우고요. 스페이스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타이틀 그리고 생활 코딩 홈페이지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이 위에 있는 형식에서는 예, 속성명 2가 타이틀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요. 속성값 2가 생활 코딩 홈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걸 카피해서 이 밑에 있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까
메모장에서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게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이렇게 HTML 코드를 카피해가지고 여기에다 이 오른쪽 화면에 붙여넣게 되면 왼쪽 화면에 이 오른쪽 화면을 웹페이지로 만들어서 왼쪽 화면에 보여줍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 제가 타이틀이라고 하는, 아까는 타이틀이란 거 제가 넣지 않았는데 타이틀이라고 하는 속성을 부여를 하게 되면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올려놨을 때 생활 코딩 홈페이지라고 밑에 2팁이 뜨는 게 보이죠? 저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속성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성명 2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속성을 추가할 게 없는 경우에는 꺽쇠를 닫습니다. 그러면 요렇게가 시작 태그가 되는 겁니다. 시작 태그요. 자, 그 다음엔 컨텐츠가 들어오는데 여기서의 컨텐츠는 생활 코딩인 겁니다. 생활 코딩. 바로 이 컨텐츠가 어떤 링크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링크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것은 바로 요 앞에 있는 요 시작되는 태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컨텐츠가 끝나면 다시 꺽쇠를 하고요. 그리고 슬래시란 다음에 태그명을 기술해 줍니다. 그리고 꺽쇠로 닫힙니다. 그렇게 되면 이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요 앞에 시작되는 태그와 그 닫히는 태그로 인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HTML 링크인지를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뭐 다시 얘기해서 자, 여기 제가 생활 코딩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생활 코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뭐 아무런 HTML 그 태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이렇게 나오죠. 생활 코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생활 코딩이란 이 부분에만 링크를 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죠. 자, A 태그고요. href URL을 기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 코딩 그리고 닫히는 태그를 여기다가 위치시켜 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링크란 사실을 닫히는 태그에 의해서 브라우저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우스 포인트를 바깥으로 빼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나 보시죠. 즉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에만 링크가 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태그의 형식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이 HTML에선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HTML은 암기해야 될 것은 많지만 이해할 것은 굉장히 적은 그런 형태의 언어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HTML 형식에 대해서 HTML 태그의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문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서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HTML 문서는 반드시 HTML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HTML로 끝납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래시를 앞에 두는 닫히는 태그로 끝나야 됩니다. HTML 태그. 언제나 모든 HTML 문서는 이렇게 열리는 게 있으면 닫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는 뒤쪽에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HTML 태그 밑에는 언제나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태그가 따라오게 되는데 하나는 헤드 태그고요. 또 하나는 바디 태그입니다. 그리고 헤드 태그 안에는 그 문서를 정의하는 데이터가 위치한다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예를 들면 이 웹페이지의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 웹페이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헤드 태그 안에다 기술을 해서 그 웹페이지의 어떤 성격을 정의하는 그런 것들이 이 헤드 태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화면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바디 태그가 있습니다. 바디 태그. 그리고 바디 태그는 실제로 이 웹페이지에 표시되는 요런 A 태그와 같은 링크 또는 뭐 여기는 요 점으로 시작하는 요것들 있죠. 요런 것들 리스트라고 하는데 리스트 뭐 여기는 요 텍스트 이런 것들이 다이 바디 태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내용들은 이 뒤쪽에서
이각 섹션별로 body, head 태그 뭐 이런 부분으로 제가 구분해 놨는데요. 여기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